오늘 이야기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취재하면서 혹은 만나면서 알게 된 인스타의 또 다른 두 얼굴입니다. 반전님 인스타 생각하니까 정우성 씨가 생각나는데요. 너무 조각같이 잘생기셨잖아요. 보통 그렇게 잘생긴 몇몇 분들 경우에는 말을 잘 못하시거나 약간 좀 낯을 가리시거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우성 씨는 확 깨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자마자 너무 웃긴 아저씨 같은 느낌. 자체 발음은 정우성 씨가요. 약간 뭔가 모자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그냥 신비주의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꾸 무너진다. 그때 이참에 모든 사람들과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다. 자꾸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런 분이 그 예전에 종합병원에 류진 씨가 나왔어요. 지금 아빠 어디가에. 근데 류진 씨가 굉장히 이렇게 말끔하고 이런 역할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촬영장에서 되게 잠깐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정말 제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네, 정말, 정말 끊임없이 수다와, 아. 네, 정말 촬영장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정말 그러다는 역시 내 감정까지 얘기하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말이 많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참을. 매력있다, 그래도. 네, 되게 매력있으시다고요.